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정의 전킴입니다. 자, 오늘 2020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29번 내용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자, 29번 어법 문제로 나왔던 거죠. 자, 이 어법 문제로 나왔던 29번은 주제와 요지와 그 다음에 제목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대한 부분이 빈칸도 많이 나오고요. 또 어휘 변형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순서는 빠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 어법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법 문제가 출제가 몇개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어법도 잘 챙겨야 될것 같아요. 이 글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요. 우리의 시각적인 입력 정보가 실제 맛이나 또 실제 냄새보다도 더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게 글의 요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lthough라고 하는 거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하는 일종의 양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왔고요. it가 가짜조고 대시 진짜조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it가 또 나왔는데요. 요 it도 가짜조예요. 네. 여기서의 시험 문제는 how가 나왔습니다. how가 어법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how에 방점을 찍고 나머지도 어법 시험 문제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ur assessment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assessment라고 하는 건 네,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어세스먼트는요, 조심해야 돼요. 평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evaluation, estimation, appraisal, appreciation 이렇게 쓰고요. 주로 많이 쓰이는 게 평가하면은요, evaluation이 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왜이 어세스먼트도 괜찮은 게요? 우리가 assess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assessment. 이 assessment는 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assessment냐, assessment냐, 우리 그 ABC형 어휘 문제 있죠. 그런 걸로 자주 등장합니다. 시험에서는 evaluation과 estimation, 이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 나머지 두 개는 덤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보게 되면 eats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칭으로서 음식이 갖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빈칸을 잡아주셔야 돼요. 바로 시각적인 모습. 이거는 시각적인 모습은 appearance 말고 look이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모습 또는 시각적인 외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how 이하의 이 문장이 다 빈칸이었던 거고 문장을 다 바꿔서 냈던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여기를 제일 중요하게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how부터 아까 어법 체크한 how, visual input can override, 그 다음에 taste and smell까지가 원래 지문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it는 우리가 가조이기 때문에 결코 해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obvious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분명한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that part of our assessment of food, 음식이 갖고 있는 우리의 평가의 부분이 실제로 그 음식의 시각적인 어떤 모습 또는 어떤 외관 이런 것에 있다고 명확해 보이지만, 자,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 분명 우리가 음식에 대한 평가의 일부가, 여기서 말하는 일부예요. 전체가 아니에요. 시각적인, 죄송합니다. 음식이 갖고 있는 우리의 평가의 일부가 그 음식의 시각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그 자체가 분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t가 나왔고 surprising 놀라운 일이다 란 말이에요. surprising도 체크해 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주어가 사람 주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감동의 동사들은 사람을 꾸며줄 땐 PP가 되고요. 사물은 ING가 되죠. 그래서 it 자체가 가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될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말,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How가 지금 여기서 명사절로 쓰인 겁니다. 이 visual inpu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각적인 입력 정보를 말해요. 이 시각적인 입력 정보가 어떻게 can override라고 나왔죠. 이 override란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건데요. 이 override라고 하는 건 뭐뭐에 우선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뭔가 지배적이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시각적인 입력 정보가 맛과 그리고 냄새보다 더 그렇게 위에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verride라는 단어의 방점을 여러분 찍어 주시고요. 그 뒤에 나온 단어들이 그쵸, 바꿔서 나왔어요. 그래서 our way 또는 prioritize, take precedence, 그다음에 dominate. 이 precedence 대신에는 dominance를 쓰는데요. 우위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급으로 take precedence over 하게 되면 뭐뭐보다 우위를 차지하다. 이 dominate라고 하는 건뭘 지배하다. prioritize는 뭐뭐를 우선시하다. 거의 다 override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점 잊지 마시고요. 시험에서는 두 개가 나왔는데요. our way하고 prioritize가 여기 두 개가 시험의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음식에 대해서 우리의 평가,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가, 이게 음식 갖고 있는 시각적 외관 또는 겉모습 이것인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입력 정보가 어떻게 실제 맛과 냄새보다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how 이하는 어떤 식으로 빈칸이 또 바뀌었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how 이하에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면 visual input은 똑같은데요. attain 다음에 superiority를 썼습니다. over까지. 그쵸? 그래서 superiority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수성이죠. attain은 뭘뭘 얻다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과 냄새보다 우수성을 시각적 입력 정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연관되죠. 자, 이번에는 how taste and smell 앞으로 빼서 can be fall behind visual input을 바꿨습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죠. 박수 치고 싶습니다. 즉, fall behind라고 하는 건 뒤처지다예요. 뒤처지다. 적어두세요. 나중에 가면 알것 같죠? 하나도 몰라요. 네, 살짝살짝 모르기 시작하면 전체를 다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맛과 냄새가 시각적 입력 정보보다 어떻게 뒤처질 수 있을까? 아, 정말 응용,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또 how sense of sight 이건 또 뭐냐? 이게 바로 sight가 시각이죠. 그래서 sense of sight는 시각입니다. 시각이 어떻게 prevail? 이 prevail이 우선시하다예요. 그래서 우리의 맛과 냄새를 보다 어떻게 시각이 우선시될 수 있을까? 자, 시각적 입력 정보를 sense of sight 시각으로 바꿨고요. 우세하다라는 동사 prevail을 넣어서 썼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로 바꿨냐면 and that visual cues. visual이라고 하는 건 시각적인 거고요. cue는 우리가 신호예요, 신호. 시각적인 어떤 신호가 네, 음식에 있어서 other elements. elements라고 하는 건 요소죠. 다른 어떤 요소보다 시각적인 어떠한 신호가 더 우세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또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시각적인 입력 정보 대신에 input 대신에 그냥 information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can be 뒤에 superior라고 하는 형용사를 넣죠. 네, 이게 사실은 뭐이 선생님이 내신 거에 좀 제가 여기서 제동을 걸고 싶으면 superior는 to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툴을 빠진 게 조금 제가 좀
네, 찝찝한 놈이 있어요. 시각적인 정보가 어떻게 냄새, 맛과 냄새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바뀌어서 빈칸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보세요. 지금 몇개 나왔는지. 하나, 둘, 셋, 네 개. 이 정도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파트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독해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단어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나는 외울 때 오버라이드만 외웠는데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의고사 대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내신은 아주 촘촘하게 해야 됩니다.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비록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음식이 보여주는 시각적 외관에 대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시각적인 입력 정보가 어떻게 실제 맛과 냄새에 우선할 수 있는가는 놀라운 일이 됩니다. 이해됐죠? 나머지는 꼭 체크하셔서 여러분 걸 가져가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각적 정보가 어떻게 맛과 냄새보다 더 우월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맛과 냄새가 어떻게 시각적 입력 정보보다 뒤처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시각이 어떻게 맛과 냄새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시각적인 신호가 음식의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 더 우세할 수 있을까? 시각적인 정보가 사실상 맛과 냄새보다 더 위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네, 두 A 달라 순서 문제 보죠. 사람들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라고 나왔는데 이는요 가짜 목적어예요.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difficult라고 하는 단어를 어휘를 잡아주시고요. hard와 demanding을 잡아주는데요. 여기에 어법 문제가 하나 뽀로롱 튀어나오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hard가 나오고 demand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hard를 써줘야지 여기다가 hardly를 쓰면 전혀 이상해지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또 내셨어요. 선생님들이 어법 문제로.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correctly identify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바로 진짜 목적어 해당되죠. 물론 이 identify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도 어휘 바꿔서 discern, 또 confirm, grasp이라고 하는 단어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때 우리는 find는 발견하다가 아니라 뭐뭐라고 알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발견하다가 아니라 알다. 그 다음에 이제 fruit flavor drinks가 나왔는데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의외로요 이 if 뒤에가 이게 빈칸이 나왔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나올 만한 구석이 아닌데 if the color is wrong. 그 다음에 for instance는 such as도 바꿀 수 있어요. orange drink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that이 나왔잖아요. that은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이고요. 그 뒤에 is colored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자, 구조 자체가 좀 까다롭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먼저 해석해 주냐면요. if부터 먼저 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색깔이 wrong이란 말이죠. 색깔이 잘못됐다면이에요. wrong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for instance가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도 먼저 해주면 되죠. 만약 예를 들어 오렌지 드링크입니다. 오렌지 드링크. 오렌지 음료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is colored green. 오렌지 음료가 자기가 색깔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초록색으로 변한, 뭐 초록색으로 나타난 오렌지 음료와 같이 그 색깔이 잘못되면 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correctly, 정확하게 identify. identify가 뭐예요? 식별하다죠. 식별하다예요. 그래서 식별하다는 건 정확하게 구분해 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discern, confirm, grasp.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정확하게 구별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find, 발견하다가 아니라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긴 정말 서술형감이에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가 들어갔고요. 그 뒤에 if 이하에 빈칸과 함께 is colored까지 들어간 아주 정말 좀 괜찮은 구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만약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들어가요. 왜냐하면 wrong 뒤에 또 따라지는 말이 있으니까. 만약 어떤 초록색으로 칠해진 오렌지 음료, 오렌지 색깔이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칠해진 오렌지 음료와 같이 예를 들면 그 색깔이 잘못 칠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과일맛 나는 음료를 정확하게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find,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 자체가 복잡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주어 동사의 패턴은 변함이 없습니다. 꼭 if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부터 들어가면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이 that 뒤에 연결되는 이 녀석은 앞에 있는 오렌지 드링크 음료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니까요.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 초록색으로 칠해진 오렌지 음료와 같이 색깔이 is wrong, 잘못된다면 fruit flavor drinks, 과일맛 나는 음료를 correctly, 정확하게 식별하기가 very difficult, 매우 어렵다는 것을 find, 알게 될 겁니다. 자, 아마도 이렇게 되겠죠? more striking이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체크해줄 필요가 있는 어법이죠. 이 striking이라고 하는 건 surprising, astonishing, astounding 다 됩니다. 우리 아까 surprising처럼 이것도 감정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even이라고 하는데 요새 even이 참 많이 나와요. 놀랍게도. 이거 알죠?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로서 훨씬 더 뭐뭐하다 그런 말이죠. 그냥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의 어법은 어디가 많이 나왔냐? is가 나왔습니다. is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가 봐도 한 5~6문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s가 동사이자 뒤에 나와 있는 experience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experience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감동의 동사 ing가 쓴 거예요. 그리고 이 striking은 다른 말로 surprising, astonishing, astounding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본다면 글쎄요. 어쩌면 이란 말이죠. 어쩌면 이 포도주의 어떠한 맛을 모르는 사람들의 경험은 훨씬 더 놀라울 거예요. 란 말이죠. 네, 훨씬 더 놀라울 거예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볼까요? One study of Bordeaux University of Students of Wine and Wine Making. 자, 이 와인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포도주 제조에 있어서 공부하는 이 보르도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한 연구가란 말이죠. Rebuild 체크해 줘야 되죠. 어휘 잡아줘야 돼요. 동사예요. Rebuild라고 하는 건 밝혀내다, 드러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unveil, disclose, uncover, 또 demonstrate까지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뭐 베일에 쌓여 있다 하면은 덮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말로 unveil 하면 드러내다. close도 마찬가지로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disclose 하면 역시 드러내는 거고, cover도 덮는 건데 uncover 하면 역시 드러내는 거고, demonstrate라는 건 말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conceal 다 이거는 묻어버리고 닫는 겁니다. hide, heed, clock. clock은 망토예요. 망토 두르면 안 보이죠. block은 차단하는 거고. 그래서 포도주와 포도주 제조에 공부하는 이 보로도 대학의 학생들의 연구가 데디아를 보내줬는데요. 이 데디아가 어법 체크해야 되죠. 우리 뎃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뎃이냐 왓이냐 그런 문제로 나오잖아요. 사실 뒤에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뎃이라고 하는 걸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라고 나왔죠. 결국 chose가 됐어요. 이들도 선택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어느 학생 말처럼 살짝 안 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러면 뭐 never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자, 이 tasting notes라는 단어를 알아둬야 돼요. tasting note라고 하는 건 시음표라고 합니다. 시음표. 그러니까 맛보는 일종의 우리가 왜 맛을 보아서 이 맛이 신맛이에요? 아니면 짠맛이에요? 아니면 단맛이에요? 이거 포도주 맛이에요? 이런 맛을 맛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음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단어 또 나오죠. appropriate 적절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어법도 같이 잡아줘야 돼요.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고요. 적절한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suitable, proper, relevant, and adequate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게 어법은 어디냐면 were given이에요. 이게 원래 어법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colored도 체크할 필요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거 시험에 그대로 나왔죠. 네, 두 개, were, 여기 appropriate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면 이 appropriate가 적절한인데요. 이거는 쉬운표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간 이유가 왜 후치가 되냐면 four red wines, 적포도주까지 같이 따라온 말 때문에 뒤로 가버린 거예요. 적포도주 때문에. 안 그러면 앞으로 가겠죠. 이런 녀석들 때문에 뒤로 간 거예요. 자, 자신들이 선택을 한 건데요. 쉬운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쉬운표는 뭐냐? 적합한 쉬운표예요. 즉, for red wines가 나왔는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적포도주죠. 예를 들어서, prune and chocolate이라고 나왔습니다.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일종의 적포도주에 적합한 그러한 쉬운표를 선택을 한 거예요. 특히나 when they were given white wine이 되는 거예요. 여기 they가 누구냐면 학생들이죠, 학생. 그래서 이 were given이라고 하는 게 수동태예요. 학생들이 준게 아니라 학생들이 받은 거죠. 학생들이 뭘 받았냐면 백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백포도주와 적포도주는 달라요. 그런데 실제 백포도주를 받았는데 색깔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빨간색 염료가 칠해진. 그래서 여기 colored가 와인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백포도주의 맛과 적포도주의 맛은 달라요. 저는 맛을 봐서 압니다. 예. 백포도주와 적포도주가 먹는 방식도 달라요. 맛이 달라요. 그런데 빨간색 염료가 칠해진 백포도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맛을 보고 그러면 백포도주에 적합한 그런 쉬운표를 골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아니 전문가들도 빨간색 염료가 칠해진 적포도주를 뭘로 착각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적포도주로 착각한 거예요. 예? 정말 적포도주를 착각. 그래서 적포도주에 적합한 자두나 아니면 초콜릿 같은 그런 쉬운표를 선택을 한 거죠. 한마디 말해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건데? 근데 왜 적절한이 들어가지? 아니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분명 적포도주를 생각을 하지 못했죠. 빨간색 칠해졌으니까, 아, 이거 포도주네. 에이, 그럼 이건 적포도주구나. 그러면 적포도주에 맞는 그러한 쉬운 표현은, 자두, 그 다음에 아니면 초콜릿, 이거와 맞는 쉬운 표현을 내가 골라야지. 결국 시각적 정보에 이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그 가로가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They chose appropriate tasting notes. 즉, appropriate를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결국 학생들은 제대로 되지 못한, 제대로 아닌 적절하지 못한 쉬운표를 결국 선택한 겁니다. 맞죠? 아니, 백포두주를 맛을 봤어요. 그러면 백포두주의 쉬운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 칠해졌다고 생각해서 백포도주를 뭘로 착각한 겁니까? 적포도주로 생각한 거예요. 적포도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쉬운표에 맞는, 거기에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걸 선택한 건데, 실제로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잘못된 쉬운표를 선택한 거라는 걸 말할 수 있죠. 이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문제입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분명 이 학생들은 포도주라면 전문가가 앞으로 될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어떤 자질과 소양을 갖춘 학생들인데, 아니, 색깔을 식용유를 빨갛게 넣었다고 한 백포도주 맛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럼 백포도주 쉬운표를 써야 되는데, 적포도주에 적합한 그런 쉬운표를 결국 선택한 거죠. 한마디 말해, 제대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 similarly, likewise. 네, 연결사 체크해 주셔야죠. 마찬가지로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나와요, 우리 지문에. 그런데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New Zealand wine expert. 이 experience라고 하는 거 체크해야 되죠. 경험이 많은 숙련된 그런 이야기. 경험 많은 숙련된 뉴질랜드의 와인 전문가들도 동사 were tricked가 됐습니다. were tricked into. 이 trick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속이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가 됐으니까 이들도 속아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속이다로 영어로 deceiv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deceived로 바꿀 수 있어요. deceived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속이다. 네, 속이다. 그래서 요 가운데 또 마찬가지로 similarly. 그러니까 이 similarly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similarly를 만약에 앞으로 놓으면 마찬가지로라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죠? 여러분, 연결사인 제가 말하는 이 가운데 likewise, similarly는 그대로 출제가 나기도 하고요. 요거를 앞으로 뺄 수도 있다. 라는 상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thinking that도 체크해야 되죠? 네, that도 체크해야 됩니다. that은요, 어떤 문제 나왔던 건이 thinking의 목적으로 쓰인 아무런, 네, 뒤에가 완벽해요. 그 다음에 연결사 in fact 마지막 체크해 주시고요. when 뒤에 나와 있는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 white wine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Chardonnay라고 하는 그런 제품인 거예요. 그 다음에 had been colored 과거 완료까지 체크를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 분석하는 작업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경험 많은, 마찬가지로 경험 많은 뉴질랜드 와인 전문가들도
이 샤도네이라고 하는 백포도주입니다. 이 백포도주가 실제 사실은 있죠. 이것이 백포도주가 이미 여기 보면 맨 이하부터 합니다. 이것이 빨간색 염료로 칠해졌을 때란 말이죠. 즉 다시 말해 뭐 빨간색 염료로 물들어졌을 때. 이게 왜 과거 완료인지 아시겠죠? 이미 벌써 이 백포도주를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빨간색 염료가 물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예요. 그렇겠죠? 받은 게 과거라고 한다면 그 전에 빨간색 염료가 물들어졌다는 건 이미 벌써 그 자체로서는 과거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포도주인 이 샤도네이가 빨간색 염료로 붉게 물들어졌을 때 이들도 아 이건 백포도주가 이 실제 이 샤도네이라고 하는 백포도주가 실제 적포도주였다고 결국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속임을 이들도 마찬가지로 당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브랜드거든요. 이거 완전히 백포도주예요. 그런데 맛도 분명히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빨간색 염소가 먼저 제공되기 전에 살짝 가미가 됐을 때이 사람들도 아 이거는 적포도주네요. 이런 생각에 마차가 비슷하게 속아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실제 이건 적포도주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숙련된 뉴질랜드의 이 포도주 전문가들도 백포도주의 샤도네이를 붉은색 색소로 물들였을 때 결국 그들도 속아서 실제 그것을 적포도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우리 살펴볼까요? 네. 요지 문제와 주제 문제와 제목 문제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요지 문제는 결국 시각적인 입력 정보가 맛과 냄새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된다. 또 시각적 판단이 후각과 미각에 우선할 수 있다. 이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왔고요. 주제를 보게 되면 A powerful effect visual appearance on a fellow food. 우리가 시각적인 모습이 음식의 맛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 충분히 가능하죠. Food color, 이름하여 음식의 색깔은 결국 determines food evaluation, 음식의 평가를 결정한다. 오, 괜찮죠? 그 다음에 주제 세 번째 문제는요. Impact of visual appearance on the food testing. 우리가 음식을 맛보는 데 있어서 시각적인 외관이 갖고 있는 impact. impact가 뭐예요? 영향이죠. 영향.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목 볼까요? 컬러 색깔은 결국 맛과 향보다 더 우선시된다. 아로마가 향이죠. 그보다 우선시된다. 제목을 또 보게 되면 Influence of Vision of Tasting Food. 음식의 맛을 보는 데 있어서 시각의 어떤 영향. 이것도 괜찮죠. 격언 체크해 주세요. 간만에 격언이 나왔네요. Don't judge a man by his exterior.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이거죠. 겉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지는 말아라. 우리가 왜 책을 보면 책의 겉표지 보고 책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처럼 엑스테리어가 결국 외관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외관을 통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내용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 9월 모의고사 9번부터는 특히 34번까지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지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세히 여러분 걸로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신하정의 주한킴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강의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